꿈결 가수는 룰라. 진짜로? 이상민 씨가 제작한 샵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오케이, 어떤 노래죠? 그치라. 냉수에 따뜻한 커피처럼. 모르죠? 커피. 아, 제가 아,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아, 네네네. 제가 노래 좋아합니다. 네. 커피 생각뿐이야. 아, 네네네. 아, 1998년. 와우. 어? 정규 1집의 타이틀. 후속곡. 라인입니다. 어? 라인. 라인. 아마 들으면 나레시나 알고. 샵의 라인. 라인. 오늘 첫 번째 곡은 라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으쌰. 아, 큰일 났어. 온 세상이 너를 다 아는 사람들 따다다다다다다 지겨워. 어, 아는 너를 사람들, 다 동료 나를 아는 사람들 똑같네. 동료 오빠랑 겹쳐요. 나를 아는 사람들 너무 지겨워. 지겨워. 피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피오. 오스. 우리 시작했어요. 오,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 들어오세요. 맞아, 맞아. 어, 나도 온 세상이 온 사랑이 너를 아는 나는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 스카이, 스타일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야. 지겨워. 슬라이 들었잖아. 슬라이 있었고 슬라이 스타일. 또 많은 사람들이 라이 앞에 뭘 붙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It's a line인 것 같아. 아, 왜냐면 노래 제목이 라인이잖아.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짓말하는 세태에 그렇죠. 대한 무언가. It's a line.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아까부터 한혜 형이 자꾸 작은 소리로 뻐끔뻐끔 하는데 많이 들었나 봐요, 오늘. 아, 뭐라고 뻐끔뻐끔 해요? 자신 있게 해. 많이 자, 한혜 뻐끔뻐끔 하지 말고. 어? 스타일. 슬라이. 맞아. 맞아. 오로 시작해. 이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금붕어도 아니고. 아, 뭐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저는 정확한 단어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오. 아, 있어요? 뻐끔뻐끔거려. 오픈! 일단 피오가 날렵했네요. 앞에 오를 들었다는 게. 오직 너를 아는 사람들 일단 하고 그런 사이. 그런 사이? 그런 사이. 아, 영어가 아니고? 아, 영어가 그러니까 아니다. 라이일 순 있는데 It's a line은 절대 아니다. 아. It's a line은 절대 아니다. It's a line 뭐 이런 문장 형태는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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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다, 뭐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해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변해서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야,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해. 그래. 해발 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 이제 오늘 함께해 준 두 분의 첫 바스, 인생 첫 바스를 오픈하겠고요. 오픈! 똥기. 나는 사람들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겨워 했던 것 같아. 앞쪽이 아는 사람들이고 뒤가 지겨워다. 맨 마지막에 지겨워로 끝나는 거. 맞아. 자, 이제 혜준 씨 갑니다. 오픈! 오! 세 줄?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라인, 너의 친구, 너를 지켜. 지켜만 제가 조금 뭔가 지겨워가 제가 지겨워해서. 아, 지겨워. 근데 그럼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네, 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친구세니까.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오정도야, 오정도야. 그냥 오가 있나 보다. 근데 되게 잘 들으셨다. 괜찮았죠? 네. 네. 원샷 보면 알겠지. 원샷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 이 원샷은 자, 원샷의 주인공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자, 처음 온 혜준이 차지하나요? 원샷! 어? 혜준? 누구야? 오픈! 혜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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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안 돼! 아, 역시 저 성진 선배님 이제 앨범 제목이 쉬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마워. 왜 이렇게 아름답지, 프로그램? 아, 원래 그래요. 주말전이야, 가족 감성. 키우가 원샷을 찾아갑니다. 한혜! 아니, 오늘은 진짜 한혜 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나쁜 놈인 게 맨날 뭐 옆에 앉아 맨날 형 원샷이야 이러면서 맨날 준비하래. 아니, 진짜 원샷인 줄 알았어, 한혜 형이. 뭐 준비했어요? 뭐 저거 맨날 준비하라고. 이로써 피오 씨는 전쟁 같았던 한혜, 나래 공동을 제치고 원샷 단독 4위에 올라 3위 키를
퀴를 맨 추격합니다. 안 돼! 글자 수부터 오픈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글자 수 15글자, 16글자 총 31글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곡 정보 드립니다. 연인의 주변인들 때문에 생긴 고충을 표현한 곡이에요. 하나입니다. 라인가 봐. 하나. 그럼 이츠 라인은 아니겠네요. 라인인가 보다. 그러면은 피오 거를 한번 보여줄게. 자, 원샷 주인공. 아, 그래, 오늘 가장 많이 맞춘 분의 바스바 오픈. 피오. 오랑 너를 거의 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괜찮다. 온 세상 좋아. 뭔가 내용이 뭔가 맞는 것 같아. 너를. 온 세상이 너를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건가? 온 세상이 너를 온 세상이 다 너를 알아 하여튼. 온 세상이 다 너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인들 때문에 아주 짜증나니까. 온 세상이 다 너를 안다고. 아니면 이거 가사를 짧게 해서 너를 알고 나를 아는 뭐 이렇게 해서. 아,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 그렇지,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 구겨넣기로 해가지고. 어? 왜? 피오. 그러니까. 너를 아는 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첫 줄이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다고 벌써? 자, 뒷부분은 뭐 들은 거 있으면 지금 다 던져줘야 돼요. 너의 친구들이 지겨워. 네, 이것만큼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겨워 앞에 저는 너를 같은 거 뭐 하나 듣고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를 들었잖아. 너무 지겨워. 나도 너무. 아,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스타일. 스카이. 슬라임. 근데 지금 다섯 글자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다시 듣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겨 사실. 귀를 여시고 듣자, 쓰자, 먹자, 읽자. 멈춰. 세상이 너를 안다를 아는 사람들. 같은 너의 친구들 지겨워. 오케이. 세상이 있네. 있네, 온 세상이. 그치? 온 세상이 있어. 온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 근데 같은 너의 친구들 아니야? 같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같은, 세 글자 하고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이거. 그리고 아, 친구들 이 아닌데? 친구들 도야. 친구들 도. 야, 다 나왔네. 같은 맞아. 완전 스카이인데? 근데 스카이인데? 스카이. 앞에가 너무 스카이인데 스카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 스카이는 뭐냐는 거지, 스카이가. 영어가 스타일 같아요. 너무 스카이. 너를, 너와 같은 스파이, 스파이. 사람.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간첩.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아,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통신 오빠가. 아까 내용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저 온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근데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 왜, 왜냐면 이게 정확한 것 같은 게 봄씨 입이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굳어버렸어. 우리 준이는 나만 봐? 난 봄씨만 봐 지금.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인대. 이게 불린다고? 오, 심쿵. 그래, 근데 말이 스파이가 너무 말이 스파이로 들리니까. 근데 스파이면 딱 떨어지네. 근데 완전 좋죠. 근데 스파이 스파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았나요? 어? 그러면 글자 수가 이응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그러면은 들렸는데.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나요? 맞나요라는 거죠. 아, 그래. 스파이는 제 생각에 확실해요. 이거. 자, 뭐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붐청이 질문. 준님이 물어봐 주세요. 자, 청아 청아 붐청아 하고 나서 이번엔 진동 소리까지 같이 옵니다. 화상 통화로 질문해 주세요. 주문을 외쳤어요. 청아 청아 붐청아. 안녕하세요. 귀여운 MC 붐씨. 준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가사가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아요? 대답해 바보야. 대답해 바보야. 왜 대답 못해? 대답해. 대답해. 아니요. 진짜 그래. 아니라 뭐 들어가 있었다니까. 같은 너의 분명히 들었는데. 친구들이 아니야? 친구들이? 친구들 형이 도를 들었다 그랬지. 우리 내가 도 들었어. 피오도 도 들은 거 아니야? 도야?
저도 그치? 처음에는 들이로 들었어요. 고 발음, 오 이런 발음 친구들 있어. 너무 지겨워 이런 거 아니야? 친구들인데 친구들 너무 지겨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일단 2로 1차 그래. 시도 가볼래요? 자 갑니다. 지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인사해 주세요. 불러드릴게요. 저기서 네, 쓰시면 돼요. 네, 고마워요. 준! 아, 준! 프립을 완벽하게 해서. 지훈 준비되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온 세상이 너를 다른 날이라는 사람들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야 귀뜨개 때려봤네. 질렀어. 그대로 11인분 먹나요? 이 모임. 실패. 실패. 한 명이 들어갔어. 와 입으로 들어왔어. 엄청 많이 먹었어. 어, 나 강릉이 고마워요. 배고팠는데. 저거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사람 안 들어가는데. 진짜 안 들어가는데. 10% 듣기. 70% 듣기. 10%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성시경 씨가 딱 생각할 때 아 요거 보면은 우리 먹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좋진 않지만 네네. 뭐 피오라던가 키라던가 지금 거의 와있거든요. 아~ 70%는 좀 느리게 뜨는 거죠. 그렇죠. 두 번 들려드려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아예 에이스를 믿고 아~ 멋있게 그냥 맞추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잡소리를 그냥 좀 줄이고 잡소리. 잡소리 했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왜? 자기 이름 빠져서 되게 서운해. 한혜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키랑 피오 같은데 아니, 걔는 갑자기 피오가 에이스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 원샷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피오 에이스지. 키나 피오 한혜한테 밀어주자. 한혜 이름 한 번 더 줘요. 피오나 키한테. 그리고 한혜에게. 아, 그리고 한혜에게. 이번에 잡으면 돼. 이번에 잡는 게 놀이죠. 그렇지. 맞아. 그래, 이번에 잡아야 돼. 차라리 우린 딴 생각하고 있어. 왜 딴 생각을 해요? 당이 안 되게. 아니야. 숨쉬지 마, 숨쉬지 마. 숨쉬지 마. 자, 70% 듣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발 집중해줘. 네. 한혜와 피와 키. 갑니다. 드랍드. 친구 어? 도 너무가 없었어요. 너무가 없었어. 도 너무가 없었어요. 너무가 없었어. 너무가 없어. 너무가 없어. 너무가 없네. 너무가 없어. 도 지겨워. 아니야? 도 파이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전에 뭐가 있네. 아니 저도 파이 전에 뭔가 단어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들었지 키? 하나야 들었지?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 갑자기 외면을 우리 딴 생각했거든.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나는 빨리 고백할게. 난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하네. 하네는 들었겠지. 들었어. 먹여줘. 아 스파이 전에 공기 같은 소리가 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야? 진짜 들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추해 보는 걸로. 야 성식 오빠 너 아까 질문했는데. 그런 건 들었지 나도. 근데 어쨌건 도를 듣고. 너무가 없어요. 없는 거를 지겨워라 넘어갔어요. 찾아낸 건 그래. 대단한 거 아니야? 야, 그러네. 이제는 한 번 더 들을 때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와, 야 이거 진검승부네. 요거만 야, 요거 잡는 거야. 사람이 오늘 영웅입니다. 와, 지금 이게 진짜 명웅이네. 가자, 오랜만에. 이거 들으면 명웅이야. 들어와, 여기야. 다들 뭐 선수들이래서 이쯤 되면 분위기 잡혔다라고 지금 성시경 씨 일어납니다. 아, 일어났어. 성시경 씨 일어났어요. 가자. 자, 과연. 네, 진짜. 바로 띠띠띠 갑니다. 네. 자, 부탁해. 하나야, 부탁해. 예, 네, 부탁 듣겠습니다. 갑니다. 듣겠습니다. 제발. 자, 분위기 잡혔어요. 과연 으쨔. 제발. 아, 이거 진짜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 그 스파이 너의 친구들도 지켜 너의 친구들도 지켜 하나! 그런데 나만 들었어? 진짜? 뭐야? 됐다 하나 됐다 야 잠깐만 바로 가요 미쳤다. 바로 가요 야 해리한테 배워가지고 자 못 들었어요? 써봐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들었는데 오케이 진짜 이거 확실해. 네, 근데 완전 스파이를 완전 욕하는 것처럼 이런 스파이 이러시고 있습니다. 오, 한혜가 진짜로 이거 맞추면 제대로 해먹어야 돼. 한혜가 먹여주네, 그래도. 한혜가 먹여줘. 이 사시도 결과는 제로!
리듬 좋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시겠네. 아, 다 들리는데 다 못 쓰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가 많이 나오고 있고. 퓨어 바스판 오픈. 어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흘리는 날람으로 늦잠 자게 둬야겠지. 느리게 넘어가는 다음. 오. 그다음 나. 그다음 나. 피오가 한 거 다음이 나한테 있어. 많았지는 꼭 본 거 들은 거 같고 네. 그 다음이 다음에서 끝났잖아 피오가. 그 다음이 페이지야. 오. 아. 페이지 맞아. 다음 페이지. 봤어봐. 오픈. 자 불러볼게요. 오. 오 많이 썼다. 많이 썼네. 아침에 들려오는 알람도 침대에 너에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노래를 오 기술로 버무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너무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불러보려고. 너무 최고하네. 아니 산들 견제는 넉살이 잘하네요. 바로 그냥 물고 뜯는 기술 위험해요. 저희의 그 진실된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역시 산들과 넉초가 너무 물어뜯어 둘이. 원샷 주세요! 원샷 주세요! 퓨! 아~ 두 번 연속! 야, 부럽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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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해리. 해리의 바스바 오픈. 되게 많아, 이거. 아, 첫잠 자게 둬야겠지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아. 그래도 한자 봐봐. 어? 오늘 뭐 야지 아니야, 그냥. 돼야지는 저기 그 내 무덤을 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돼야지가 맞습니다. 어, 돼야지. 전 돼야지입니다. 돼야지. 제주도 똥 돼야지. 돼야지. 아야야. 아, 아. 오빠 지금 검정 옷 입었다고 다시 똥 돼야지. 어, 쫓기는 일들이 많았지. 아. 쫓기는 일들이 많았지. 근데 두 번째 줄은 좋은 기억들이 많았지 아니야? 아니 너무 똑같이 들려요. 그래? 좋은 기억? 쫓기는 일들이 아니야? 어 나 너무 들었는데 아니, 아닌가? 맞아 그건 맞아. 아니 근데 넉살이 너무 정확하게 들었다 그래가지고. 어 왜 나만 들었지? 이걸 이상하네. 너무 잘 들었는데 아닌가? 쫓쫓이 분명히 좋은으로 들릴 수 있어요. 쫓기는 저는 뭐 왜 좋은 걸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왜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쁘게 쫓기는 좋은이 아니고 앞에 한 글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좋은 거라서 왜 좋은 걸 난 뭐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 왜 좋은 걸 난 아니면 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왼쪽이야 왼쪽이 들어가 갑자기 나온 거야. 왼쪽이 왜 나와 아닌가? 왼쪽으로 뭐라는 거야? 느리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가 정말 정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이게 이 다음 페이지 달력 뭐 이런 거로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많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았지. 그러니까 저도 많았지가 페이지가 나온 거 보면은 뭐 책이 책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그림책 그림 동화책 만화책 그림책 왼쪽에 그림 있는 그림책 지금 이걸 막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화책 아니야? 왜냐면 휴일에 우리 뒹글뒹글하면서 만화책 보잖아. 그렇지 만화책 이쪽으로 넘긴다고 그래 오늘 나는 내 알람도 내 잠 자게 둬야지 왼쪽에 일단 왼쪽에 일단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들렸어? 너무 잘 들렸어.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네. 어이가 없어. 장난 아니다. 어, 그거 50% 듣기 한 것 같아. 진짜. 와. 아니,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쫓기는 일들이 많았다며. 백지영 씨, 쫓기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아니, 쫓기는 내가 넉살 편들어주느라고 하는 거지 나는 못 들었다고. 진짜로. 이제 나는 못 들었다니까. 자, 넉살 거야. 야, 명호 씹더니 바로 뱉으시네요, 저. 예, 이봐, 내가 니를 어떻게 하네. 아니, 난 책이 내가 못 들었던 책. 만화책이 갑자기 만화책이 아니었어. 만화책. 쪽엔 일다만. 그럼 우리 동현이 형 보낼까요? 오케이. 야, 스카이 동현이 형. 그래. 챙겨주는 거야. 가족이니까 다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내 몸속에 챔백 씨가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네. 불러 주세요. 오늘만은 내 알람도. 늦잠 자게 둬야지 왼쪽엔 일다만
마라채 마라채 눈들이게 넘기는 다음에 일단만부터는 다시 한번 어. 도전해야지. 왼쪽엔 일단만 아닌데 아닌데 왼쪽엔 일단만 어, 오케이 오케이 골라야 됩니다. 분량 뽑고 왼쪽엔 일단만 만화채 아 몰랐어. 열심히 한번 다시 가요. 다시 시작. 왼쪽엔 일단만 만화채 느리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 노래 제목 다음 페이지. 쇼케이스 잘 봤습니다.